우리가 그 이상의 월드컵 혹시 아시죠? 네. 또 우리 아름다운 민영 씨를 위해서 극혐으로 준비했어요. 극혐 월드컵. 이상한 말고 이상한 너무 다이. 진구해 진구해. 너무 진구해 재미없어. 그래. 10년 전부터 또 이상. 어제 만나지도 못해 이상형 100번 골라봐 만나지도 못해. 나 이상형 강민영이 아니라 강민경이야 나는. 못 만나 못 만나 100번 말해도 못 만나. 강민경 없으니까 강민영이 그래, 왔잖아 지금. 오빠, 그래. 오빠 만날 수 있는 건 강민영밖에 그래. 없어. 여기다 김수현이 이상형이래. 근데 김현수가 왔잖아 지금. 술자리 네. 뭐 좋아하시나요 혹시? 술 잘 못 먹어요. 근데 술자리는 많이 가죠 가기는. 자 오늘 준비한 극혐 월드컵 정말 싫어하는 거 월드컵 남자의 술버릇 극혐 월드컵 준비했습니다. 저는 가급적 안 먹어요. 왜냐면은 술 마시면 전 텐션이 확 떨어져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막 잠들고 그냥 좀 집에 가요. 소개팅 나가는데 네. 앞에 남자 싫을 때 술 이것도 괜찮네. 이것도 뭔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. 술 먹고 우는 남자 vs 술 먹고 기절하는 남자. 술 먹고 우는 남자. 저는 예전에 술 마셨는데 계속 막 옆에서 우는 거예요. 술 마시고 있는데 자세 보니 옆에 벽지가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. 허세 부리는 허세충. 허세충 vs 전화 오는 전남친. 허세충. 허세충. 가진 척 하는 거? 많이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는데 막 되게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차장에 차 있는데 네. 그냥 가가지고 뭐 타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굳이 막 내 차 뭐게? 내 차 뭐게? 내 차 뭐게? 이 중에 내 거 먹을 것 같아? 그런 걸로만 어필하고 싶은 거야. 본인의 능력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.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. 본인의 다른 매력이 없다는 거야. 저 보세요. 전혀 티를 안 내지 않습니까? 난 다른 매력이 많기 죄송합니다. 한 대 또 빨리 시비 거는 남자. vs 억지로 술 권하는 남자. 나는 시비 거는 남자. 시비요? 있었어요. 있었어요. 옛날에 미팅하는데 네. 이제 그분이 너무 술이 된 거지. 그래가지고 옆방 가가지고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. 막 갑자기 문 열고. 그러니까 시비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몰라 이유도 몰라. 갑자기 걔가 우리가 옆방 문 열고 막 걔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. 그 친구들이 막 말리고 술 좀 취하면 욕설 응답해서 막 하는 남자. 그리고 자꾸 스킨십 하는 남자. 근데 잘생겼어요? 그 남자가? 잘생겼어요? 저 닮았어요. 오빠 닮았어요. 저랑 판박이에요. 그거는 쉽지가 않네. 그렇다면 스킨십 안. 자 스킨십 안 하면 더 싫다. 그쵸. 이게 저랑 닮았다는 거에서. 김수현이면 이제 욕설. 갑자기 짜증이 나네. 오빠도 한 대 치실래요? 한 대 치실래요? 여자를 어떻게 쳐요? 우는 남자 vs 허세충. 허세. 허세 너무 싫어. 참 남자인 사람이 봐도 남자가 보면 좀 싫어. 맞아. 허세라는 단어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허세를 이렇게 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저처럼 아예 없는 사람들은 허세라는 단어도 안 되거든. 우리는 허위야 허위. 허위 사실이니까 허세는 과장이고 저는 허위예요 허위. 시비 거는 남자 vs 스킨십 하려는 남자. 시비 거는 남자? 스킨십은 내가 컷을 할 수 있는데 시비는 그거 말려지지도 않고 반대로 본인이 먼저 시비 걸면 되죠. 아직은? 야 너 표정이 왜 이렇게 띄꺼? 갑자기 왜 시비야? 왜 시비냐고? 네가 먼저 시비 걸 것 같아서 이러면 어때요? 시비 거는 거는 맞아. 약간 남자의 그런 싸움 남자의 나의 그치 나의 남성미를 보여주겠다. 허세충 vs 시비 거는 남자 누가 더 극혐인가요? 시비 거는 남자. 시비 거는 남자. 차라리 돈줄이 나겠어. 그죠? 아까 말한 대로 뭐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부풀리는 거면은 뭐 그냥 좀 듣긴 싫지만 그냥 그래 뭐 그래 잘하고 싶은가 보다. 나도 있으면 잘하고 싶겠지. 그렇지. 이 정도 느낌인데 시비 거는 사람은 그냥 일단 그냥 약간 인성 문제잖아요. 그렇죠? 부감인 여성분들에게 본인을 좀 약간 어필하고 싶은 그런 걸로 이제 그걸로 무슨 어필이 돼? 근데 이제 싸움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같잖아요. 맞아요. 같이 있을 때 나를 창피하게 하는 사람. 너무 짜증나. 근데 그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남자는 그거를 네. 약간 내가 이 정도의 남성미가 있기 때문에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어. 그렇게 착각하는 남자들이 많거든. 그럼 왜 그래? 경찰 있는 데 말이야. 그니까. 그니까. 맞아. 요즘에 싸움처럼 뭐 검사가 책임. 검사 경찰이 땅이 맞잖아. 그럼. 안 나오면 이제 오빠 손절할 거잖아요. 저. 손절은 안 돼. 도움이 별로 안 되네. 아니야 손절은 아니지만 이제 되면 되면. 번호는 없어 지금.
번호 없어도 괜찮아. 카톡은 남아있으니까. 아, 그치. 어차피 번호는 뭐 지우고. 저도 오빠 번호 없어요. 아, 아.